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자 현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부정선거의 최대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을 부정선거라는 큰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에게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위원이 원내대표가 되고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국민의힘의 행보를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생활인이든 지도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정세 판단을 정확히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사안의 경중과 선후를 따져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나중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확실히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우선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후회 막급하더라도 할수 없는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주장은 자주 논리적 비약이 아주 심하고 또 자신들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믿고 싶은 것만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저 양반들이 온전한 정신인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한 야당 유력 대선 후보가 정권이 바뀌어야 부정선거가 밝혀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윤경훈이란 분이 문제의 선후가 뒤바뀐 주장이란 그런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밝힐 수 없다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으면 정권을 바꿀 수 없다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혼돈하게 되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합리적 사고라 논리적 사고, 아, 저 사람은 생각하는 힘이 있다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가를 따지고 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힘인 것이죠. 새로운 결과를 원하면은 또 새로운 그런 원인을, 새로운 투입 요소가 있어야 새로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 조치를 제하자면서 아, 우리가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것이다. 이건 그야말로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람에서 우리는 그냥 정권 교체에 성공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 표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헛소리입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8월 10일에 열렸던 최고위 회의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했습니다. 오늘 최고위 회의 결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를 포함한 당 지도부 모두는 저희에게 주어진 정권교체란 시대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란 점입니다.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뭘 믿겠습니까? 뭘 믿고 그냥 지도부가 정권 교체를 할수 있다. 그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은 그냥 일종의 희망사항이죠. 누구나 희망을 피력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누구든지 꿈을 피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것은 엄밀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을 접하고 자연스럽게 김기현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의 최고위의 구성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가? 당신들이 수단이 있는가? 당신들이 방법이 있는가? 당신들은 다 알지 않는가? 지금 현재 제도하에서는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윗선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가? 그것을 도대체 모르는가? 그것을 도대체 모르는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죠. 많은 시민들은 아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체제라는 것은, 선거제도라는 것은 국민들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만 모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그걸 모르냐 이야기죠. 보통 사람들은 다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걸 모르냐 이야기죠. 같은 날 김기현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가졌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항의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항의실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첫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몸통은 대통령이 맞습니까? 둘째, 충북 간첩단 활동,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코로나 만연 상태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넷째, 언론을 향한 폭거인 언론중재법 개정을 중단하겠습니까? 비겁하게 뒤로 숨지 말고 국민들 앞에 서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겁함이란 단어가 정말 문 대통령을 향해도 가야 되지만 정작 자신들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의 주요 당직자들이 외치는 것, 청와대 앞에서 외치는 것은 이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 있는 핵심,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에 해당하는 4.15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만 쏙 빼놓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한탄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주장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정권교체가 될 수 있는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원하는 것과 실현 가능성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상대가 되어 있는데 당신들이 무슨 수로 이기길 수 있겠느냐, 당신들이 어떻게 승리하겠느냐, 상대방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선거 결과를 완전히 그냥 수초 사이에 그냥 다 조작할 수 있는데 당신들이 무슨 방법으로 무슨 수단으로 이길 수 있겠냐. 당연히 지난 세 번의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절대 조작된 선거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표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을 원한다. 그러면 지난 세 번의 대선, 지방선거, 총선과 다른 방식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없이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이 하는 것은 다 쇼다 이야기죠.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의 행동은 다 가짜다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모든 주장은 그냥 해보는 소리, 그러니까 그냥 헛소리 정도로 간주하는 겁니다.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절대 터치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헛소리를 찌끄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근사하게 만든 구호의 이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여론조작, 대통령은 사과하라, 자화자찬 K방령, 국민들은 울고 있다, 언론재간 강행진리, 민주당은 중단하라, 간첩단의 안보 파괴, 국민들은 불안하다. 이 네 가지 모두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100만배 정도 더 강한 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4.15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당신들은 이제 정권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2021년도 8월 17일 날 그 더운 날씨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긴급 의용총회에서 내세운 겁니다. 이런 약체에, 이런 허약한, 이런 정신 나간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나당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헌정상 지금처럼 약체인 그런 야당이 있었 적이 있었냐 이야기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데, 뭐가 본질적인 문제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정권교체를 할 수 있겠냐. 세상을 나름의 방식대로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세상 사는 그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무엇이든 명확해야 되고 가능한 복잡한 사안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본질과 핵심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이 승리의 기본인 것이죠. 그것은 정치 지도자든 아니면 사업가든 아니면 생활이든 간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안을 단순히 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 그거 외에는 승리할 수 없는데 그게 선거든 뭐 사업이든 아니면 공부든 마찬가지죠. 저런 양반들이 야당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국민이 불쌍한 거죠. 국민이 헛소리보다도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그런 변환과 변신과 그리고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지금 쇼하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작과 선거조작 다 쇼하고 있는 거죠. 선거제도 못 바꾸면은,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그 대패, 총선에서 그 대패, 그 원인을 들여다보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헛똑똑이들, 그런 갓똑똑이들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무슨 문제든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될 거 아니면, 고쳐야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